제라늄이 600배가 왔습니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들어있나 궁금하네요. 어떤 제라늄이 왔을까? 어떤 제라늄이 우리 집에 왔을까? 기대됩니다. 묵은 제라늄은 아니네요. 묵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대짜리네요. 저는 가지가 많이 쳐 있거나 가지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막 길러서 뺀 거네요. 색깔이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꽃 색깔이 다양하게 이렇게 큰 거는 네 개, 그리고 요거는 6개짜리. 이제 막 큰 거고 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묵을 새가 없겠죠. 많이 팔려 나가니까. 주문량이 많으니까. 저는 이거 키워서, 그리고 제가 택배 가능한 곳 남겨놓겠습니다. 택배 가능한 곳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예쁘네요. 저는 꽃집을 하면서 제라늄이 그렇게 이쁘고 뭐 매력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좀 예쁘고 많이 막 기르고 싶고 그랬었는데, 다육이도 좋지만 또 요새는 제라늄을 제가 제라늄 매력에 빠졌어요. 이거 삽목도 잘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킨 거고요. 택배 가능한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꽃이 예쁘죠? 이게 피게 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 종자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3의 꽃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 큰 거 4개, 작은 거는 6개. 제라늄이 여기 이렇게 자구가 많이 있어요. 옆에서 나오는 싹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온실 속에서 나온 화초네요. 진짜 여리여리해요. 이거 이제 삽목도 하고 삽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거는 화분 큰 거는 옆에 다 이렇게 여기 잎마다 이렇게 자구가 나오니까 새싹이 나오니까 이거는 삽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라늄 홀리팝 그리스 레드. 링고 바이올렛 톰스아이 톰스아이 호라이즌 뉴스타 호라이즌 뉴스타 이름이 다 되어있네요. 풀림 물랑루즈 이거는 물랑루즈 잎이 이렇게 색깔이 이런 무늬가 있어서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이름표가 다 따로 되어있네요. 호라이즌 코발 스파이스 호라이즌 애플 팔록샘 다 종류는 틀린 거네요. 제라늄이 이게 다 택배해서 온 건데 잎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겨순이 잘 자라도록 요 잎은 좀 몇 개씩 따줘야 되겠어요. 영양분이 쪼그르 가게 이건 몇 개씩 따서 잎꽂이가 되면은 해보고 잎꽂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잎을 이렇게 땄어요. 이렇게요. 여기 옆에 곁에 나온 게 클 수 있도록 따줍니다. 이것도 너무 산발을 했어요. 잎이 여기가. 이것도 잎이 너무 많아요. 화분에 비해서. 옆에는 가지는 많이 나옵니다.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잎을 이렇게 많이 따냈어요. 제목이 없습니다. 이건 조금 잘라서 헬만 하고요. 이걸 좀 자르거나